먼저 입시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입제도가 생긴 이후 입시제도는 매번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겠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주 변화하는 제도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입시 컨설팅의 목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대입 컨설팅 센터의 입시 컨설팅은 학생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략 컨설팅은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전학년을 대상으로 목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입니다. 학생의 현재 상황과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입시 전형 중에서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시 전략 컨설팅은 고3 또는 N수생을 대상으로 수시 6장의 카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는 컨설팅입니다. 메가스터디만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진로, 지원 성향, 성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의 대학 및 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진로에 맞는 학과가 어디인지를 폭넓게 소개하고 학생의 지원 성향에 따라 안정과 상향의 비중을 조절하며 소심한 성격이라 면접이 부담일 경우 그러한 점도 고려해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복잡한 수시 전형에서 학생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컨설팅입니다. 정시 전략 컨설팅은 학생의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3장의 카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입니다. 메가스터디만의 방대한 합격 데이터를 활용해 과거 입결과 경쟁률 변화를 고려하고 현재 상황 변화와 같은 다양한 변수까지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해 합격 확률 높은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전문 컨설턴트로서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특히 원서 접수를 코앞에 두고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컨설팅에서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전에 미리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 발전해 나가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이미 결과를 전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좋은 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는 말처럼 현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1이나 고2라면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점검을 받고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1을 막 시작한 학생이라면 현 상황에 대한 진단보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과 중위권, 하위권인 학생 모두 주어진 상황에 맞는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의 경우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컨설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의 대학 진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중위권 또는 하위권 학생의 경우 아무 대학이나 대학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경우에 굳이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손해를 보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발전의 여지가 있어 대학의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위권 학생이 무리하게 스카이를 지원하는 길을 찾아줄 수는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발전 가능한 부분을 찾아 조금이라도 대학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면 컨설팅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9월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될 즈음에 수시 컨설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대한 원서 접수 직전에 컨설팅을 해야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경쟁률이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면 가능성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9월에 임박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면 학생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길을 검토하기보다는 지금의 수준에 맞는 대학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지원해도 합격 확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시 컨설팅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컨설팅 방법은 고3 초기 진단을 위해 입시 전략 컨설팅을 받고 6월 모평 이후 발전 여부에 따른 수시 전략 컨설팅을 받은 후 9월 모평 결과를 보고 최종 전략 컨설팅을 받는 3회 컨설팅이라고 봅니다. 만약 진단을 받지 못했다면 6월 모평 이후 한 번, 9월 이후 한 번, 총 두 번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6월과 9월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름방학을 전략적으로 보낼 수 있는 6월 이후부터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 입시 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성적 분석을 통해 현위치를 진단하고 목표 대학 및 학과 진단을 통해 목표 설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유불리 진단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1:1 맞춤형 전략을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의 입시 전문 컨설턴트와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